안녕하십니까. 의원 윤기한입니다. 15시 현재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에 약화되어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 중심으로 해서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으며,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걸쳐 있는 약화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경상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으며, 그 밖에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서 북한으로 점차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경북북부지방은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 충청남북도 경북북부,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고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북남부, 경남북서 내륙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경북북부, 서해 5도, 북한은 10에서 50m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남부, 경남 북서 내륙은 내일만 5에서 20mm가량의 강수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사가 강하여 33도의 안팎의 더위가 이어졌으며, 내일도 남부 내륙 중심을 중심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으므로 가끔 구름 많고 33도 안팎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은 남부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서울과 중부지방에서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면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며, 충청남북도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 남부지방에서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서해 전해상, 남부 전해상, 동해 일부 해상에서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